저희가 여러 가지 그림들을 그려봤는데 우선 저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종적으로 선생님께서 제 의견을 바탕으로 그려주신 게 이 그림인데요. 얘가 메인 캐릭터고 얘는 옆에서 도와주는 부 캐릭터입니다. 저 친구가 초능력자야, 그럼? 네. 얘가 구름이잖아요. 고양이 탈을 쓴 토끼가 이 구름 위에 타면 가고 싶은 곳 어디로든 갈 수 있고. 우리 이름은 하나 짓고 가자. 그래. 코냥. 캐빗. 캐빗? 어, 캣. 래빗. 캐빗. 괜찮은데? 캐빗! 학습! 캐빗! 오, 리지. 그러면 얘는 캐빗이고 얘는 뭐라 해? 뭉게. 뭉게 할까, 뭉게? 캐빗과 뭉게. 좋아해요. 또 얘는 얘한테 뭐 가져다 줘 하면은 아. 얘가 가서 자서 꿀을 빨아먹게. 상하 관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반짝반짝해요. 캐빗을 보고 뭉게를 보니까 뭉게가 되게 안 반짝거려. 그래서 뭔가 되게 뭉게 눈도 좀 희망찼으면 좋겠어. 아니야, 아니에요. 이렇게 반짝거리는 애가 있으면 옆에 그걸 받쳐줄 사람이 한 명 필요해요. 근데 뭔가 약간 받쳐주는 느낌이. 아니 받쳐주는 게 아니고 서브 느낌이어서. 그러니까. 과연 친구 관계가 맞을까요? 근데 그거죠. 근데 사실은 이 둘이 하나의 존재였던 거지. 뭔 소리야? 사실은 한 명? 그러니까 한 존재의 상반된 부분을 다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뭉게와 캐빗이었습니다. 대단한 존재들이야. 저는 제 캐릭터는 우선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해피하고 밝은 그런 에너지를 남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저를 연상시키는 나무늘보를 그리고 싶었다만 나무늘보 동물을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포기를 하고 이제 유진이의 도움으로 도넛 친구를 그렸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오셔서 제가 아이디어를 말씀해드렸더니 이렇게 탄생시켜주셨어요. 너무 귀엽죠? 성격은 되게 여유를 추구하고요. 행복하고 평화로운 아이고요. 단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잠이 많은 친구예요. 이름은 혹시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냥 보면은 랩이렇게 생각이 안 나거든요, 약간. 랴 좋아. 랴 좀 밀리는군요. 그래서 얘는 맞다. 그리고 얘는 말을 못해요. 랴로만 말해요. 그 대신 이제 그 안에서 여러 감정 표현이 있겠죠? 도넛은 이름 없죠? 뭐? 줄링? 줄링 괜찮던데. 줄링? 약간 달링 약간 이런.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줄리아에서 줄을 빼왔어요. 좋습니다. 진짜 잘 어울려. 잘 어울린다. 감사합니다. 제가 집에서 고민해온 900살 구미호를 그렸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컨셉을 어떻게 잡았냐면 똑똑하고 단호하지만 약간 무심하게 뒤에서 약간 챙겨주는 스타일? 어른스럽고요. 처음에 이거를 바탕으로 시작했는데 여우를 먼저 그렸는데 선생님께서 이 뒤에 배경색이 너무 예쁜데 꼬리에다가 한번 이렇게 스며드는 것처럼 그리면 어떻겠냐? 얘기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색깔로 한번 칠해봤어요. 선생님께서 이 친구가 좋아하는 거를 한 가지 생각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뭔가 제 생각엔 도도한 이 친구와 어울리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900살을 살았지만 굉장히 트렌디해요. 트렌드를 따라가는. 네. 그래서 제가 그린 거는 자기 꼬리에 앉아있는 구미호예요. 진짜 커피도 올려놨고요. 이름이 뭔가요? 이름은 아직 짓지 못했는데 청이. 오미. 미자. 미자야. 내실. 미자 포즈 같은데. 내실. 저는 청이로 하겠습니다. 청이 예쁘다. 네.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900년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채리였습니다. 네. 곰 탈을 쓴 고양이를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렸는데 사람 같아, 사람. 무섭네요. 많이 피곤한가 봐요. 눈을 이제 조금 더 매력적으로 포인트를 주고 싶다 했는데 바로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만들어주셨고요. 송곳니가 너무 귀여워요. 네, 송곳니가 또 포인트로 선생님이 그려주셨어요. 그리고 볼을
뭔가 이렇게 원래 수염이 여기 있거나 여기 있어야 고양이 같다고 하셨는데 여기다 그리고 볼터치로 하트를 사랑스럽게 뭔가 무섭지 않게 그렸고요. 언니 이름이 뭐예요? 이름을 생각을 안 해봤는데 냥! 냥! 곰은 어떻게 울지? 더조 더조? 더조 귀여워 더조. 난 또조 또조 나 좀 귀여웠다 방금 더조 아 고민되는데 햇! 어때? 햇? 햇? 캣? 캣? 햇? 캣 해서 햇? 어 햇 귀여운데? 그러면 아이 햇으로 할까 그러면? 어 아이 햇 아이 햇 햇? 햇 좋습니다 사랑스러운 친구랍니다 많이 예뻐해 주세요 네 자 마지막으로 류진 네 제가 준비를 해봤던 캐릭터는 바로 이렇게 딱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후드를 입은 원숭이예요 제가 원래도 눈을 다 뜨지 않고 다니잖아요 네. 좀 한 이 정도 상태로 다니는데 그래서 뭔가 저를 닮은 캐릭터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이런 눈을 그려봤었어요 되게 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성격도 되게 무심한 듯 챙겨주는데 되게 무심해 신데렐네요 아 그렇죠 그렇고 후드를 이렇게 귀에다가 거는 게 전 약간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귀를 이따만큼 해보자 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제시를 해주신 건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귀가 크니까 귀가 얼굴만 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름을 아직 못 정했어요 툭 괜찮은데? 괜찮지 툭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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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네, 미찌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 캐릭터를 만드는 숙제를 저희가 해 나갈 거였고 네. 너무 즐거운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맞아요. 저희 정말 만든 것들도 너무 보람차고 또 몰입했어. 오늘 하루 너무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재밌었어요. 짠! 기대된다. 다음 수업을 또 기대해 보면서 마무리합시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지였습니다. 기대를 엄청 하고 저희도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 싶어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왔는데 다행히 오늘 수업을 하면서 그걸 잘 풀어낸 것 같아서 오늘 하루 굉장히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주제를 듣고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너무 재밌었고 저도 모르게 몰입해서 잘했던 것 같아요. 벌써부터 너무너무 기대되고요. 하루빨리 이제 우리 사이에 평생 친구가 나와가지고 미찌와 또 이찌 항상 옆에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 친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저희 열심히 캐릭터 분석도 하고 또 집에서 고민도 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또 예쁜 캐릭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찌들! 저희가 정말로 라인 프렌즈와 함께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수업 열심히 해서 정말 귀엽고 매력적인 캐릭터 만들어서 미찌들한테 보여줄 테니까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안녕.